드시고 아직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 여태 두 번째로 인사드리는데요. 너무너무 즐겁고요. 저 뒤에 분들까지 잘 보이세요? 네! 잘 안 보여요? 보여요! 보여요! 기다려주세요. 자,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무대 서니까 굉장히 떨립니다. 첫 곡, 다섯 번째 앨범에 있던 제가 썼던 곡으로 연애시대 아시면 다들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.
그런 건 다 겨울 옷들이기 때문에 입고 찍느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. 오늘 이렇게 휴가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여수 엑스포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 번 또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여수에서의 이 엑스포 공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. 오늘 제가 마지막 가수로서 좋죠. 예, 좋은데. 아무튼 이번에 여수 엑스포 두 번이나 초대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진짜 여러분 덕분인 것 같아요. 집에서 정말 뭘 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나 심심했었는데요.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곡 불러드릴 건데요. 첫 번째 여수에 왔고 두 번째 이제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신 분도 계시죠? 저 오늘 두 번째 이 앞쪽은 두 번째 오신 것 같고 저 옆쪽은 두 번째 오셨어요? 처음 보신 분도 많죠? 근데 이제 두 번 본 분도 계실지 몰라서 아 그래도 좀 뭔가 다른 곡 한 곡을 좀 불러야 되나 라이브! 제 노래 중에 몇 곡 안 되는 곡 중에 이제 19금 판정을 받은 거예요. 노래 가사가 전혀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음주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판정이 났는데요. 여러분들이 많이 또 그 곡을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